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근데 또 쭉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빨리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방송도 하고 다른 외부 활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는 게 있다 보니 더더욱 비교가 되는데요. 다른 일들에 비해서 북튜브 일은요, 정말 혼자서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혼자 책 읽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면 되잖아요.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있죠. 책 읽는 일. 이 책 읽는 작업은 그 어떤 일보다도 혼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북튜버 분들 가운데는 다른 장르의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내향적이고 조용조용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 공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북튜브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런 이유로요, 북튜버 분들이 연합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먹방이나 그런 것만 해도 합방이라든가 같이 무언가를 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북튜브는 유난히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렇게 흔치 않은 북튜버 분들의 공동 작업의 결과예요. 북튜버 분들 가운데 영향력 있고 구독자도 많은 분 8명이 모여서 인터뷰한 결과를 책으로 냈습니다. 시안책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책에 관심도 많으시고 뭐 북튜브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8명의 북튜버들 가운데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겹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북튜버 8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묶은 책, 김현정 작가님의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입니다. 총 8명의 북튜버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 8명을 알려드리면요, 소리네어 일단님, 시안책방님, 써니즈님, 지우의 별밤라디오님, 책읽는 다락방제이님, 책읽는 자작나무님, 책춘한TV님, 책한민국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책을 쓰는 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 나오는 경험은 처음이에요. 재미있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런데 확실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봐도요, 인터뷰한 내용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성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는 꺼내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솔하고 친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재미있는 건 이 책에 수록된 분들을 저는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만나 뵈었는데요. 그 모습이랑 이 책에 나온 모습이랑 거의 똑같아요. 책을 보는데 음성 지원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책에서 느껴지는 모습과 같이 언급을 좀 해보면요, 우선 책 읽는 자작나무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시는데요, 책의 내용에서도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정말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뒤에 이 그림은 좀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책항민국님은요, 정말 조분조분하시면서도 신뢰감을 주시는 표정과 목소리로 재밌는 개그를 자주 치세요. 그래서 대화하면 엄청 재밌는데요, 북튜브에서는 그런 드립을 많이 자제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 북튜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책춘함TV님은요, 무언가 치밀하게 계획하는 듯한 표정이시긴 한데요, 그렇게 표정만큼 치밀하진 않거든요. 의외의 허당미가 또 재밌습니다. 아마 책에 있어서 가장 열정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도요, 책춘함님이 기획하고 추천하신 거니까요. 써니즈님은요, 늘 바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미 바쁜 느낌인데도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시고 성공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자양분이 북튜브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신 거겠죠. 다양한 시도와 도전 덕분에 북튜브도 매우 생동감 있게 운영되고 계십니다. 소리네어 일단님은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십니다. 그런데 놀 때는 끝까지 계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조용한데 취하지도 않고 새벽까지 끝까지 고고하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책을 대하는 자세나 북튜브를 하는 자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즐거우면서도 진중하게, 가벼우면서도 완벽하게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윤님과 제이님은 제가 뵌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요, 책으로 읽은 책 읽는 다락방 제이님은
성우나 광고, 연극, 영화 등의 키워드들과 연결되어서 그런지 매우 전문적이고 그리고 컨텐츠가 풍성한 그런 느낌이고요. 지유의 별밤 라디오님은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삶과 사람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즐기며 살 줄 아는 그런 감각을 유튜브로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분들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카테고리가 북튜브로 묶여서 그렇지 이게 사실 전부 다 다른 콘텐츠들을 올리시는 겁니다. 그만큼 각자의 개성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자신과 가장 지향점이나 인생에 대한 관점, 가는 방향 등이 맞으시는 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채널 북튜브에 찾아가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는 센스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튜버 분들은요. 시작하신 계기도 이유도 환경도 전부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책을 사랑하고 책에서 얻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기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기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총 8명의 북튜버들의 이야기를 묶은 채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요. 전 처음에 남몰래가 이중꾸밈이 돼가지고 약간 헷갈렸어요. 이게 남몰래 읽은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몰래 유튜브에 올렸더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책을 굳이 남몰래 읽지는 않을 테니까 남몰래 유튜브에 올린 게 내용이나 상황을 보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헷갈려서요. 나는 최근 티내고 있는데 왜 남몰래 읽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닌가? 이 남몰래 읽은 책이 이게 맞나? 어쨌든요, 뭐 큰 상관 없으니까 보시는 분이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몰래 읽은 책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감사합니다.